최근 강원도 속초에서 발생한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요. 청주의 대표적인 산, 우암산의 산불 예방 실태는 어떨까요? 취재 결과 곳곳에 설치된 산불 진화 장비들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청주시 우암산 곳곳에 설치된 산불 진화 장비 보관함입니다. 화재 진압을 위해 물을 뿌릴 수 있는 등짐 펌프와 갈퀴, 삽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습니다. 장비를 이용하려면 비밀번호를 알아야 하는데 청주시 산불대책본부로 전화를 걸어달라고 적혀 있습니다.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그 산불 진화 장비 비밀번호가 뭔가요? 진화 장비에 비밀번호는 없습니다. 보관함이요, 함. 보관함에 비밀번호가 없어요. 보관함이 비밀번호로 잠겨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산불 감시원이나 산불 진압 대원들은 알고 있는지 다시 물었습니다. 그거는 몰라요, 그분들도.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뭐 고지했다든가 뭐 이런 거 그걸 사용하라고나 저기 그랬던 게 한 개도 없거든요. 우암산 보관함은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폐쇄시켰고요. 우리 통합팀에서는 그 관리를 안 했거든요.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청장과 지역 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장비 등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 책임이 있는 청주시는 수년째 그대로 방치하고 있던 겁니다. CJB의 취재가 시작되자 청주시는 뒤늦게 우암산에 있는 보관함의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